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느낌인데 다 보니까 뭐 컴퓨터나 프린터라든지 막 이런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too much e-waste라고 되어 있는데 자, e-waste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e-was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sia's production of electronic waste, 일명 e-waste, rose 63% between 2010 and 2015, as the region consumes almost half of all products in the global market for electronic gadgets, a United Nations report said. 이게, 여러분, it's a one sentence가 되는데요. 자, 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production이라는 거는 이제 생산인데 여기서 좋은 생산이라기보다는 waste를 production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그런 쓰레기가 되겠죠. 즉, 폐 전자기기 그러한 그런 생활 쓰레기처럼 이런 쓰레기의 배출량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불과 2010년하고 2015년이면 10년도 아니에요. 정말 5년. 요 정도 이 사이에 63%가 자, rise 한 거죠. 올랐습니다. rose 한 거죠. 자, 이 뒤에 이제 이게 하나의 팩트로 드러난 사실이고요. 자, 이거에 대한 경과 어떤 배경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region, 이 아시아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데요. 거의 절반, half of all products in the global market. 특히 이제 electronic gadgets, 뭘까요? 전자 기기들이 되겠죠. 우리가 뭐 셀폰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뭐 탭이든 패드든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전자 기기, 그렇죠. 제품들의 그 세계 시장에서 모든 제품의 거의 절반 정도를 소비하는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도 배출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UN의 한 보고서에서 최근에 말을 쓰여진 것입니다. The report said, 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The increase in e-waste between 2010 and 2015 in 12 Asian countries amounted to 12.3 million tons. 자, 이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이제 뒷부분에선 주어 덩어리가 되겠죠. 12개 아시아 국가에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 전자기기 쓰레기의 증가량이 자, 이게 1230만 톤 이렇게 감이 안 오죠. 뭐 100만 톤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자, 1230만 톤에 이르는 양으로 이제 솟아오른 것이죠. 이게 바로 63%가 rise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The rise was due to the production of more gadgets and the growing number of consumers who replaced them quickly and often. 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우리 충분히 짐작은 되지만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자, 바로 이 뒤에 것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죠. 자, 더 많은 이 제품들, 전자기기를 갖다 생산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많은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10년, 뭐 하나 가지고 5년,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그만큼 빨리 교체한다는 거죠. 굉장히 신속하게 길이가 짧고 또 자주 이러한 gadget을 교체하는 그러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 폐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죠. Japan, Taiwan, and Korea were cited as implementing responsible measures in recycling discarded electronics, similar to the UK and US. But 여기까지다 볼까요? 일단 아시아에서 그렇죠 많이 개발된 나라들이 할 수가 있겠죠.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이 주로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좀 그 버려진 discarded electronics 이런 전자기기 제품을 재활용하는데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리사이클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약간 액션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실시하는 것으로, implementing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보고서에서 인용이 되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예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But 여기서 이제 하지만 이렇게 responsive measures 하기도 하지만 Asian nations overall were way behind.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 recycling 한다든지 responsible measures를 보이는 데 있어서요. 중국 예를 볼까요? China's production of e-waste skyrocketed 107% over the period. 중국의 예를 보면 중국은 성장도 굉장히 빠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재반 인프라가 같이 성장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엄청 돈을 버는 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중국의 예를 보면요. 이러한 전자기기의 이 생산량이 정말 말 그대로 skyrocket 완전 치솟았다는 거죠. 그냥 천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장장 107%가 이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E-waste when not handled properly. 제대로 이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poses a threat to both the environment and people's health. 자, 이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인간의 그런 건강까지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 professor fro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warned that if their disposal is not done properly, these materials can get out and be circulated in the environment. 자,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한 교수가 경고하기를 이 처분이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폐기하고 처분하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그 어떤 쓰레기에 어떤 나온 이러한 물질들이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환경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걸 제대로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이 어마어마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the region consumes almost half of all products in the global. 자, 딱 이거 이해가 바로 연결이 되죠. 자, 소비하다 있고, 그죠? 시장이 되겠죠. 국제 시장, 그죠? 지구라는 어떤 세계 시장에서의 절반가량의 제품을 여기서 또 region 여러분이 뭔지 기억나세요? Asia 지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number two 볼까요? E-waste when not handled properly. 방금 봤던 문장이네요. 우리 이렇게 표현으로 아예 외워주면 좋아요. Pose a threat라고 하면은 무엇에 위협이 되다, 위협의 어떤 그런 걸 끼치다라고 했을 때 이제 pose란 동사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죠.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까지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였고요. Number three, the rise was due to 자 무엇 때문이다라고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올 딱 자리라는 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점점 더 많은 gadgets 그러한 전자 기기들을 생산하는 거. 많이 만들어내고 막 보여주면서 맨날 교체하라고 신형으로 이런 것에 사람들이 또 많이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쓰다 버리고 좀 쓰다 버리면 그 웨이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Number four, the report said the increase in e-waste between 2010 and 2015 in 12 Asian countries amounted to 12.3 million tons. 자, 요것도 숫자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단 2010에서 2015년 사이만에 그 증가가 뭐 엄청났죠. 20%가 넘었는데요. 이러한 증가량을 실제적인 수치로 자, 2 이하의 숫자에까지 이렇게 쌓여서 이르렀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명사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 앞뒤의 문장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